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댓글 잠깐만 읽어볼게요. 그래, 양양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 바이오주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체크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 있는 코스피 관련 핵심 종목들 체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자, 여기 인근부터 접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 인근 129,000원대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안 던진 분 있으면 적당히 던져라 그랬어요.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던지라 그랬습니다. 절반은 3분의 1. 왜냐하면 좀 많이 올랐어요.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한번 눌려줘야 돼요. 그것이 턴 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의 특징입니다. 닥터케이가 주로 뽑아내는 게 이런 거 뽑아내거든요. 이런 거. 그죠? 뭐 여기는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관심있게 보고 접근도 하고 하는데요. 여긴 것부터 접근했죠. 턴 어라운드 했다는 것은, 추세를 돌렸다는 것은 이전에 저항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저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비교적 한번 눌려주고 갑니다. 그러면 적당히 끊어냈고 많이 먹었잖아요, 제법. 눌리면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이평선 이제 다 돌려내면서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이제 틀어낼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들어간 겁니다. 한 12만 정도 오면, 그럼 샀던 거 적당히 팔아먹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또 올라가면 밀리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그것이 잘한 겁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했고, 삼성전기. 야, 삼성전기는 여기 약 13만원대 오면 관심있게 한번 볼 건데, 최근에 수급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 그 이전에는 수급이 끝내줬거든요. 막 싹쓸이 했었어요. 그 이전에 보면 보이시죠? 그래서 닥터케이 거품 물은 겁니다. 사자고. 근데 기회를 많이 안 줘서 그렇지, 적당하니 치고받고 한 사람들은 수익 좀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인근에서 대박 밀리네요. 그죠? IT가 지금 조금 돌아서는 종목, 보다, 지금 약간 처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13만원권 오면 한번 쳐다볼 겁니다. 관심있게. IT가 비교적 별로예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LG전자도 땅굴 파죠. 삼성전기도 뭐 그렇죠. SDI도 박스콘이죠. 그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주도주 아닌 겁니다. 뭐가 주도주다? 지금 남북경협이 주도주예요. 그리고 통신주가 주도주입니다. 통신주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통신주와 남북경협이 주도주라고. 여기서 말했어요. 여기서. 끝내주잖아. 그죠? 야. 그러면서, 자, 순환매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자, LGU 플러스가 여기서 사서 적당히 끊어먹었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했다면,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했다면, 여기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고점 부위에서 목표치 인근 넘었고, 전고점 인근이고, 자꾸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럼 적당히 끊어 나갔었어야 되고, 이날은 무조건 던져야 되는 날입니다. 장대 연봉이잖아요. 그러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 다 먹는다고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 전에 던지고, 그 다음에 업종 내 순환매로 SK텔레콤 볼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8일 전에 많이 안 올랐거든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이날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전에 여기서 많이 먹었고요. 또. 그죠? 야, 이날 이제 던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수도 봐잖아요. 이렇게 지지되잖아요. 이거는 모양이
시작하는 초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턴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받는 거 보면 여기서 던졌다가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어. 예전에. 그건 챙겨봐드릴게. 그러면 U플러스에서 신나게 먹고 여기서 들어가 또 먹을 수 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해요.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카카오 언제 그랬다고요? 카카오 보면 올라갈 때 그런 모양들을 만들면서 갑니다. 여기. 3년 동안 하락한 거 돌아냈거든, 여기. 그럼 어떻게 된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거나 아니면 적당히 먹고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면 된다고요. 똑같잖아, 모양이. 틀립니까? SK텔레콤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쭉 간다 안 그랬어? 이것도 가면 눌리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오면 다시 사고 왔다 갔다 할때다 대응 잘하면 스윙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수익이 훨씬 더잘 나. 이해되십니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좀 전에 까고 이게 다른 게 있는가 보세요. 좀 전에 까고 이게 다른 게 있는가 보시라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지, 그죠? 터냈네. 터나니까 관심 있게 본다고 여기서 먼저 짧게 들어갔고 빨리 왜 바닥을 벌써 그리고 3개 이상 터나면 할수 있어요. 이제 한개 남겨놨으니까 실제로 돈 많은 김여사님 들어가 어차피 먹었을 걸. 똑같잖아요, 똑같아. 카카오 뭐가 다릅니까? 그러고 나면 가잖아요, 위로, 그죠? 그런 거 나중에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좀더 눌려주면 또 사면 되겠네. 25만 오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김 정혜님, 김청혜님, 맞죠? 어려워요. 예, 하이닉스 갖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 얼마에 갖고 있는지 남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면 잽싸게 끊고 나와야 돼. 김선생님이 정인이에요. 무슨 정인? 하이닉스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마! 했어요, 제가. 진짜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들어갈까요? 했어, 분명히. 제 기억으로. 여기 인근. 여기 인근인가? 여기인가? 여긴가에. 왜냐면 제가 상황을 다 기억해. 노하는 이유를 저는 차트를 보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위에 있을 때 그나마 하는 겁니다. 닥터K가 거품 물면서 하자고 했던 때는 언젠가 하면요. 똑같아, 똑같아. 야,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안할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 LG전자 가장 좋다 그랬어요.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우상향 끝내주게 갈 때는 LG전자 밑에 있었고, 업종 내 순환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이제 먼저 갔기 때문에 서서서 조정받고 이렇게 처질 때좀 이따 보여드릴게. LG전자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세개 중에는 이런 시점에서 말했어. 세개 중에는 LG전자 가장 좋다 그랬어. 이런 시점. 이제 업종별로 순환하는 거거든요. 업종 내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이닉스 이렇게 끝내주게 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내주게 갑니다. IT가 대장주예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관심 이제 슬 끊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부터 LG전자 최고입니다. 맞죠? 하다가 이제 이야기의 슬 바뀝니다. 왜? 추세를 돌려내거든요, 이렇게. 이야, 이제 관심 있게 가져야 돼요가 여기입니다. 관심 있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위로 막 뜹니다. 그리고 신나게 합니다. 사고 팔고 여기 인근에서 우리 도근 선수가 요새 바쁜가? 도근 선생님 바빠요? 생존 확인 좀 합시다. 여기 인근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야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슬슬 이야기 안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인근 오면 사면 된다 하고 난 다음 여기부터 이야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우와, 대박 밀리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으로 쳐졌어요. 왜? 여기 추세를 이렇게 심하게 깨면 안 돼. 그러면 리바운드 한번 정도는 먹고 나왔어. 여기 아마 지우가 여기서 딱 먹고 나왔을 거야. 팔고 나니까 딱 빠지고 그랬는데 추세가 여기가 올라가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안 깨고. 근데 이렇게 한번 깨고 내려왔다? 사까요? 해서 분명히. 어때요? 살만합니까? 안 오. 사지 마. 왜? 앞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럼 며칠 가대요. 뭐, 가는가 보다. 저는 아무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왜? 강하게 올라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추세에 올라탔으니까. 그게 바로,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 이전에
사지 말라고 놀래를 불렀어요. 44만 원, 5만 원못 가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빨리빨리 던지라고 했는데 밑에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네. 그런 관심 가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가 돌았었어요. 추세가.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 야, 하나를 알려드려도 정말, 정말 모든 걸다 알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아요 안 누른 분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싫어요. 누른 사람들 있던데, 야, 손가락 부사부고 싶은데, 진짜. 응? 내가 뭘 당신들한테 싫은 걸 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무료로 열심히 방송하는데 뭐가 그래 싫냐? 누군지 알면 대번에 진짜 차단하고 싶다. 아, 그 기능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싫어요 눌렀는지. 다시는 못 들어오게. 추세가 전환되면 관심 가지는 겁니다. 지금 조금 그렇고요. 조금 더 눌려주면 적당하니 기간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만 믿는 거예요. 전딴거 몰라요. 회계가 좀 찝찝하긴 한데 기간 외국인 막 들어오네. 손해본 같이 보자. 이 마인드입니다. 형님들 들어가네.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을랍니다. 이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잘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25만 원대 아니면 재매수하기 좀 그렇고요. 저기 아까 방송했으니까 반복하기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매수하기 힘들고 여기 깨지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저점에서 사고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닥터K는 언제 진짜 관심 갖겠느냐? 올라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서 사 팔아 마였어요. 정석적으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와서 사서 사는 거 좋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깨지는 순간 23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23만 원 깨지면 끝장나니까 여기서 사서 깨지면 잽싸게 손절 강하게 나 잘할 자신 있다 하면 25만 원 사세요. 아니면 좀 길게 들고 가고 싶고 하면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것 같아.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이닉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한번 봅시다. 무방 추천주 해봤다. 많이 안 사서 다행인데 손절하려니 아깝다. 아, 86,000원. 와, 86,000원이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팔아야 돼, 팔아야. 본전 가기 상당히 단기간에 어려워요. 본전 갈려면 상당히 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적어도 두 달, 한두 달 이내에 본전 안갈 겁니다, 아마. 가기 힘들어 보여요. 왜?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데 한달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달 걸리고요. 강하게 치고 가도 한달더 걸리기 때문에 두달 이내 본인 플러스 나기 힘들어 보인다. 두달 이내. 그렇게 일단 판단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정답 아니에요.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뭐 빠질 만큼 좀 빠졌으니까 N자 목표치로 빠질 만큼 좀 빠졌으니까 여기만 7만 원, 7만 2천원과 7만 원만 안 깨면 이왕 늦었으니까 여기 안 깨야 돼요. 반등 나와도 한 8만 원 인근까지 강하게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8만 원이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가도 밀리고 가도 밀리다가 자꾸 저점 높이면서 터내야 돼요. 뭐처럼? 아까 말하는 종목들처럼 이런 식으로 터내내야 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거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방에 못 간다고요. 가다 밀리다 한다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가려면 이렇게 터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아까 여기 인근인데, 자, 푹 빠졌잖아요? 자, 두세 달 걸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한 달, 두 달, 석달 돼도 아직까지 본전 안 왔어요. 저기 위에. 이해되십니까? 꼭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달 안에 본전 오기 좀 힘들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87,000원 같으면 되게 높아요. 87,000 맞죠? 86,000원.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 던져야 되는 시점인데, 아니면 이렇게 뭐 수익도 났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던져야 돼요. 던져. 여기. 8만 원 판다. 라이브 하는 사람 잘 없죠? 무료로 이렇게 길게 라이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누르십시오. 구독 누르시면,
라이브 할 때마다 알림 갈 겁니다. 딸랑딸랑 하는 그 종, 모든 수신, 알림. 그거 해놔야 생방송 할 때마다 다 알림 가요. 닥터키 하루에 생방송 4번, 5번 합니다. 아침, 점심, 장마치고, 밤에도 했는데, 밤에는 요새 좀 힘들어서 조금 잘 못하고 있는데, 방송 하루에 4시간, 5시간 해요. 무료로 10원 안 받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구호 외치는 거 있죠? 내니눈 딱.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니 눈물 딱, 닦아줄게입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막 이러잖아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능력이 안 돼서 못 닦아주면 같이 울어줄게가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손실을 봐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메일이 날라오는지 아십니까? 낙동강 가서 실컷 울고 오니까 조금 마음 진정되네요. 이런 메일 날라옵니다. 놀래가지고 전화하라 그랬어요. 왜? 많이 울어봤거든요. 야, 진짜 부적격한 방송 될까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면서 많이 고민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심정인지 알아요. 1, 2천만 원 잃고 그런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들? 가산 다 탕진하고, 제법 잘 살았는데, 모든 게다 무너지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고, 속된 표현 까불죠? 공부 안 하고, 조금 먹었다고 까불랑거리고, 돈 담보 제피고, 주식하죠? 개박살납니다. 절대 만만한 데 아니에요. 만만한 생각 드십니까? 크게 다치기 전에 생각 바꾸세요. 자, 언제 만만했을까? 작년에 좀 만만했을걸요? 대충 사놓으면 다 올라갔을 거야. 왜? 추세 상승. 끝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지금 2018년 와가지고 딱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만만 안 할걸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어.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딱 1이 되는 순간, 아이구야, 절대 안 만만합니다. 가는 놈만 가고, 옛날에 좀 버티면 본전 주던 거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딱 가는 놈만 갑니다. 당분간 그래요. 언제까지? 추세 이렇게 돌려내기 전까지. 그래서 추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 진짜 중요해, 추세가. 근데 닥터K하고 같이 방송 듣고, 같이 하는 팀원들, 잘안 깨질걸요? 깨진 종목도 있어요. 100% 어떻게 사람인데 100%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구간을 버텨내고 있다니까요. 닥터K가 말했던 종목만 가지고 했으면 수익 났을 겁니다. 누적적으로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만. 요 김여사님은 지금 저하고 이야기한 거는 거의 수익 잘 나고 있을걸요, 아마. 거짓말 없습니다.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방송이 전부 다 녹화가 다돼 있는데, 거짓말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 들통날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하려면 아주 치밀하게 해야지.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공부 안 하시고 댐빗 닦은 박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몰래 주식한다. 쉽지는 않은데 저도 주위 가족들한테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요. 왜? 아, 제가 말로 하기 힘든 개인으로서는 제법 큰돈 잃었어요, 제가. 잘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50한 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요, 그래도. 예? 뷰가 괜찮은데 살았어. 뭐 양산이라서 딴 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 그래서 살다가요. 저는 현금 서비스란 걸 몰랐거든요. 왜? 통장에 돈 그래도 제법 있었으니까. 그리고 좀 내가 낸데 하고 살았어요. 뭐 되게 잘 나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좀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정신교육 비슷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 자격 있어요. 왜? 망해봤기 때문에 안 망해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닭갈이 다 날라가고요. 집에 대부업계 남자도 찾아옵니다.
애들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 둘이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띵동하면 화들짝 놀라요.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물가에서 아니 풀 뜯고 있던 토끼가 호랑이나 사자 보면 그 눈빛입니다. 애들이 놀래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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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괜찮다. 테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 테레비엔 때리 부수고 난리 치잖아요. 애들 뭐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 찾으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집에서 나갔어요. 주소 옮겨가지고. 왜? 집으로 자꾸 찾아오니까. 이혼까지는 안 했는데, 집에 혹시나 누구가 찾아오면 이혼했다 그래라. 서류는 아직까지 안 돼도, 이혼 절차 받고 있으니까 내한테 오지 마라. 그래 해라. 그 이야기 해라고 했습니다. 고시원 갔어요. 고시원 4개월 있었습니다. 떡볶이 집 했어요. 칼질 하나 원하는 놈이 분식 좋아하니까 내 입맛에만 마음에 들게 하자. 피눈물 흘리면서 가족 사진 보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좋아졌어요, 많이.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 무모했던 경험들,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근데 무모했어요. 욕심을 좀 부렸어요. 3시간 만에 4천만 원으로 8천만 벌면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1억으로 한 달에 3억 벌면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없어요, 그 돈. 왜? 욕심 부리고 악순환 하면 안 된다고요. 종목 하나 알아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 잘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악순환 하면 안 된다고요. 악순환, 선순환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돈 적당한 돈으로 하시라니까. 아니면 만약에 대출 있다, 그럼 적당한 규모로 해야지. 저처럼 집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죠.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강큰 사람 빼고. 처음에 사살하다 돈좀 벌거든요. 그럼 대출 냅니다. 제 상황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먹을, 저도 그랬어. 2007년에 맨 처음 주식 그 이전 건 빼고 제대로 한건 2007년이니까 오늘 그거 이야기합시다. 딴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종목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망가짐이 최고 중요해요. 신법, 신법하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2007년도에 끝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하다가 대출 받았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때는 한 1억 했어요, 1억. 와, 뭐, 씨. 사면 다 가는 거예요, 사면 다 가. 진짜입니다. 2007년도 끝내줬거든요. 끝내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저는 한 달에 100만원씩, 110만원씩 주면서 전문가 방송 1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 선생님 끝내줍니다. 그 이전에 뭐 여러가지 사람들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1년 들었던 선생님 진짜 끝내줍니다. 그 선생님한테 정말 잘 배웠어요. 그리고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홀로 소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난 다음에 박살 났어요. 주식만 했으면 크게 박살 안 났을 텐데, ELW라고 주식 워런트 있습니다. 옵션 비슷한 거. 그거 해가 작살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있는 거 없는 거다 땡기고 집 담보 풀로 땡겨가지고 선물 옵션 시작합니다.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했어요. 선물 옵션이니까 제가 옵션으로 이게 선물 한가 놓을 때 제가 옵션으로 풋 들고 있었으면 그냥 여기 없어요. 제가 ELW로 풋 들고 있었어요. ELW라는 건 나중에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증권사에서 법적으로 20%까지 호가 벌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걔들이 호가를 대줘야 돼. 만 원인데 8천 원딱 대놓는 거예요. 선물 한가 맞았고 풋 들고 있는데 어떤 애가 팔겠어요.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원위치 다 됐어요. 이때 풋 들고 있었으면 뭐 끝났지. 제가 금액 옵션 하면서 1억씩 때리고 막 3억씩 때리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내 얼마 꼴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거보다 훨씬 많이 꼴았어요. 여기 구간에서 1억으로 4억 만듭니다. 한달 동안에. 그래봐야 없어요, 없어. 악순환하기 때문에. 제 본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4천으로 8천, 3시간 만에 벌었다니까요. 8천만 원 벌었다니까? 그럼 뭐합니까? 없어요. 왜?
빚지가 있고 갚아 나가고 하려면 아직까지 본좀 멀었는데 싶어서 더 무리하게 달라든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면 결론,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공부 안돼 있는데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자금 위주로 하시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금 들어가면 기다리질 못해요. 타이밍도 못 기다리고 수익도 끌고 못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선순환 해야 모든 게잘 됩니다. 이제는 악순환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해외선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의 투자 겸 해가 저도 세 길을 더 다듬기 위해서 모의 투자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시작할 땐 정말 좀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큰 거를 위해서 큰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서 방송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저 그랬습니다. 무료 방송한 이유. 내만 잘하면 매매로 해외 선물로 야간에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주식 방송 이런 거 제가 워낙 사랑하는 부분이니까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해볼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몰래 하신다고 떳떳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나중에 개개별 사정 다 있어요. 다 압니다. 저 인간 취급 못 받았다 했잖아요. 왜 가족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줬거든요. 막 속된 표현으로 집안이 좀 묵고 살만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도 버텼지.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변에 정말 피해 많이 입히고, 금전적으로 손실 많이 입혔어요. 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엄마가 제 유튜브 방송한 거 알아요? 미친놈! 이럽니다. 우리 엄마가 약간 욕쟁이 할매 비슷하거든요. 와, 지는 실컷 다 꼬라놔놓고, 뭐 방송 든 사람 있다더나? 엄마. 실패학 강의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진짜로 있어요. 김동조라는 분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도 신나게 꼴고 뭐 때문에 이랬는지 뒤돌아서서 나중에 시간을 지내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게참 잘못됐었구나. 내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이 강의로 성공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강의로 성공하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당신들 눈물을 한번 닦아주고 싶습니다. 지금 눈물이 흐르는데. 이제 아시겠죠? 왜 방송하는지. 내니눈 딱! 그게 내가 니 눈물 닦아 줄겝니다. 그게 안 되면 같이 울어 주겠다고. 그죠? 자, 잘하고 계신 분들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 이야기 잘 들었죠? 진짜 비참해집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예쁜 애들 못 보고 지내는 상황 생깁니다. 잘못하면, 인생 빠이빠이 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닥터 K를 만난 게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공부해 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143회 올려놨습니다.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그것만 알아도 주식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거라도 좀 알고 하십시오. 야, 143회 언제 다 봐? 그럼 126회인가 정도 가면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그 위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요약 정리, 족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거라도 먼저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졌다. 너무 엄청난 손실이 있다. 그럼 살짝 수도 봐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챙기고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닥터 K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판돈으로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심하다. 와. 그러니까 한채더 있고 나머지 한 채로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 하키님 옛날에 그랬던 옛날에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네. 그죠? 집 팔아가지고 좀돈 벌었는데 그거 해가 주식해가 좀 잃었다 이거 이야기 좀 들은 것 같네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7640원 그만 보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7640원 대관하면서 셀트리온 하면서 수익 중일 때 말했더니 미쳤다고? 아, 남편한테 아까 그 이야기죠? 신용미수 안 써야 돼요. 아파트 3개였는데 하나 팔았다. 야, 아파트 하나 주시면 안 될까? 농담입니다. 아, 참. 저 아파트 살아요. 안 주셔도 돼. 아, 오늘 감정선이 조금 민감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마이클 부블레 노래, 홈이란 노래 있잖아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투어 같은 거 다니면서 가수니까 투어 다녔는데 가사 내용이 뭔가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남들 보기에는 행운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지만 네가 보고 싶네.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날 집으로 돌려보내줘. 나할 만큼 한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아, 이거 틀어주면 제가 방송에 이게 저작권 때문에 못 틀어드리는데 꼭 방송 마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라고 있습니다. 홈. 아,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슬픈 노래가 아닌데, 은근히 스잔한 느낌 있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연습이 안 돼가 오늘 못 불렀는데, 앞부분만 불러볼게요. Another summer day is coming cold way in Paris and Rome. 뭐, 이래요. Wanna go home. 아, 이런 노래인데 이거 연습 좀 해가지고 해볼게요. Let me go. 뭐 이런 노래거든요. 아, 노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제가 또 버스킹 했던 거 이렇게 막 들으면서 제가 좀 슬픈 발라드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이 자꾸 우울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부르려고 하는데 또안 들으려고 하는데 신나는 음악 막 들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게. 최고 잘하는 게 슬픈 발라드 부르는 거라서 문제가 좀 있어요. 힙합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할 만큼 했으니까 꼭뭐 종목 상담 이런 이야기보다 아까 하나 주신 거 그거 보고 이제 대충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힘들었을 때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각심 가지시라고. 자, 인피니트. 야, 근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이잖아요.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이런 거는 전업 투자자 내지는 단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정도만 해야지. 아니 올라갔다 이래 됨이 있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들 너무 심하고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하면 안 돼요. 7640원. 본전 비슷하네요. 그죠? 잘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 잘할 자신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추세는 좀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높거든요. 8,500원 정도까지도 열려냈어요. 그 전제 조건은 8,000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가다가 연락이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 던졌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던졌어야 돼. 8,100원에서 추세가 깨지면서 쭉 빠지잖아요. 그죠? 완전 들고 있는다? 여기까지는, 홀딩. 아, 어떻게 될까? 좀 지켜보고, 아직까지 남았잖아.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분봉 매매할 때. 아, 이것을 말고 올라가면, 이 음봉 말고 올라가면 위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와, 뛰었네.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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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던질까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 봉도 쳐지면 이제 절반 정도 던져야 돼요. 못 올라오잖아, 쉽게. 야, 그죠? 20일 마지노선입니다. 깨지면 던져야 돼요. 이제 던져야 돼, 절반.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이렇게 윗골이 많이 안 달았다면 적당하니 여기서 팔아먹은 거 다시 올라타면 7,700원 사놓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하는 게 닥터K가 치고받고 치고받고를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조금 부담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이게 아니 올라갔던 거다 토해냈잖아. 그죠? 좋으면 이렇게 토해내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도 너무 많이 터지면서 윗골이 너무 연락이 달았어. 그래도 4%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 여기 7,400원 안 깨는 게 중요하고, 7,000원 무조건 안 깨야 돼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근데 잘안깰 거예요. 아마 7,000원 잘안 깨지 싶은데, 추가 매수는 본인이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상승 초입에 상승한 거 보고 밑에 처지면 하지 마세요. 추가하지 마세요. 밑으로 처지면. 다시 올라타는 7,700원 정도 보고, 야, 더 올라가면 해라고? 예, 더 올라가면 해라고요. 왜? 올라가고 다시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하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적당히 들어가서 위에 8,300원이 저항일 겁니다. 8,000원부터 8,300원. 그 위에서 적당히 끊고 나오세요. 잘 대응 못 하겠으면. 셀트리온 36만 2천원. 기억나네, 하키님. 저번에. 아. 그러니까 25만원 정도에 하세요. 25만원 하려면. 근데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25만원 오면 사볼만 한데 23만원 정도 깨진다. 여기 마지노선 이거 깨진다. 절단 나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고 또 내려면 또 추가 매수했다. 이거 단기간 박스권 이룰 가능성 없습니다. 25만원과 28만 9만원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요. 그럼 25만원 들어갔다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각오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6만 2천에 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면 미련 부리지 마세요. 던지세요. 던져. 주식 이거 하나뿐입니까? 아니에요. 닥터K가 6개 이야기해놨어요. 카카오까지 지금 7개입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아 보이네요. 추세 돌렸잖아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전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못 올라간다고 막 노래 불러요. 45만원. 두달 동안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붕 띄우네? 이제 관심 가지겠다고 합니다. 추세 돌려냈으니까. 같은 45만원권인데 왜 말이 달라지냐고요.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돌아냈으니까 이제 관심 가진다고요. 그만큼 매수 포인트 중요합니다. 25만원, 25만원 올 가능성도 있죠, 뭐. 그죠?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 대신에 25만원 오는데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진다? No. 아시겠습니까? No. 적어도 스톱하는 이런 도치나 양봉 살짝 달때 25만원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조건 있다 그랬어요. 이거 깨지면 25만원 깨지고 23만원 터치하고 이런 무조건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당하니 27만원, 28만원까지 치고받고 물량은 적당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만원, 3만원이 작습니까?
2만원이 3만원이면 10% 넘어가요. 실제로 우리 채팅방에 유로님이라고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 먹고 해요. 10%입니다. 10%. 그렇게 한게 잘한 거지. 36만 사가 가만 들고 있으면 잘한 겁니까? 그거 좀 나셔야 돼요. 진짜로. 저의 방송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쓴소리도 합니다. 누가 쓴소리 합니까? 왜? 제가 뭐, 쓴소리가 뭔 좋은 소리 듣는다고요? 이런 데 사서 안 판다고요? 절단 납니다. 지원도 손실이 많이 나고 있고, 여기도 깨지는데 안 던진다고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 아니고, 여기 위에 포트폴리오 꾸리고 있는 거 여기. 노래 목소리가 주식 설명할 때보다, 노래는 조금 그래도 감미롭게 부르니까. 터프하게 부를 땐또 터프하게 부릅니다. 아휴. 집 문제 때문에 주식에 매달린다. 내년 초에 결정난다. 이사 나가야 될지. 채팅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희님입니까? 정해님입니까? 이름 내 어렵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밑에 보니까, 알겠다 했으니까, 알고 있는 것 같고. 아, 잘못 들었다. 그럼 다시 설명해드려야지. 뭐, 그냥 못 들었으면, 씨마이,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조금 주저대요. 좀 주저대는데, 올라타고 다시 눌림목적 7,700원 정도에서 적당히 싣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 8,000원에서 8,3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잘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주가 매수하지 마세요. 대응 못한다 하면. 직장인이나 아니면 주식한지 경험 얼마 안 되고 하면 힘들어요. 이 모양이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러나 7,000원 잘안깰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적당히 빠져나오시는 게 낫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잘할 자신 있으면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줄 때 그때 다시 사고 적당히 팔아먹고 나오시는 거.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했다. 지인 말만 따라 하다가 그래 됩니다. 지인 말만 따라 했던 사람 여기 있잖아. 김여사님! 아직 듣고 있습니까? 김여사님. 지인 말만 듣고 지인 핑계 댔던 사람 있잖아. 김여사님. 있죠? 저한테 혼났어요. 지인이 사라고 했어. 산재 100개 없습니다. No!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한재 적으라고. 그 이후로 진짜 좋아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을 맨날 하고 하니까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 많이 들어오시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맨날 체크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똑똑한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채팅방의 대표 선수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회계 17만원인가 샀어. 18만원인가 더블로 치고 미치겠답니다. 그리고 저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지 이제 한두 달, 석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시그널 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알고 있는데도 손이 잘안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잘안 돼요. 알고 있는 게 나는 알고 있는 건100% 시킨다. 7번 눌러보세요. 알고 있는 거는 100% 시킨다. 7번 누르시고 알고 있는데도 잘안 된다. 아, 아는데 잘안 된다. 8번 눌러보세요. 8번이 월등하게 많을걸요? 7번 누르는 사람 제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는 되겠지만 대부분 8번입니다. 알고도 잘안 돼요. 왜? 손이 안 나간다니까. 제가 다 경험해 봤다니까요. 끊어야 된거 알아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 손절해야 되는데. 하면 손절했다니까. 내가 진짜 리얼하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양손에 힘 막, 입 엄청 들어가면서, 마우스 막, 손이 안 눌리죠.
하면서 눌렀다니까 진짜입니다. 왜?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 이후에 더 빠져있어요. 내가 손절을 안 했으면. 그래, 나중에 제가 그래 했습니다. 야, 그래. 더 빨리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 던졌으면 그냥 가볍게 살짝 째져가지고 그냥 몇 방울 키우면 되는데, 결국 팔 하나 내줬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고름은 몇 번이라도 짜내야 돼요. 아, 진짜 수술 3번 했는데 또 해야 돼? 해야 돼요. 안할 겁니까,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팔다리 잘라내고. 똑같을 겁니다. 내 자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칩시다. 1000만 원 좀 그렇고, 1000만 원 약하다는 게 아니라 1억 있다 칩시다. 한 500만, 1000만 원 깨지면 버틸 만 하잖아요. 예? 9천만 원 가지고 옛날에 닥터K 그 주식 기초 강의 보면 있어요. 손실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 해야 되나? 그 방송 꼭 보십시오. 자, 1억이었는데 1000만 원 잃으면 9천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벌면 되니까 11%인가? 11점 몇 프로 벌면 돼요. 맞죠? 10%가 900이니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점점점 내려가면 2천만 원 되면 퍼센트 더 늘어나고 그러면 5천만 원 1억이 5천만 원 반토막 나면 몇 프로 벌어야 된다? 50%가 까지면 몇 프로 벌어야 된다? 100% 벌어야 돼요. 100%. 50% 깨진 사람이 100% 벌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벌어요. 확률 0점 몇 프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재수 좋아가지고 사나운 게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실력으로 벌기 진짜 힘듭니다. 냉정하지만 진짜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 안 들이고. 그럼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야, 5천만 원으로 언제 5천만 버냐? 100% 벌어야 되는데. 내집 담보 잡아가지고 1억 5천 더 넣어가지고 2억으로 5천만 벌려면 25%만 벌면 되네? 에라이 빵빵빵입니다. 진짜입니다. 2억으로 더 깨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크로키. 작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야, 5천만 원 이것도 진짜 부담스럽다. 아직도 진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1000만 원을 사사사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조금씩 처음부터 수익 안 나지 당연히 손실이 이제 조금씩 주는 것 같고 잃는 것보다 버는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잃는 것보다 버는 게 훨씬 많아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실수 한번씩 해가지고 삽질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잘안 깨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증액을 해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끝난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 끝났다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다. 정리하자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셀트리온 팔았다. 괜찮아요. 뭐안 좋다 싶으면 팔아야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공격받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 강성 주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존버, 단타, 적폐 이렇게 막 게시물을 올립니다. 야, 그것이 말입니까? 다음 월드컵까지만 버티면 100만 원 간다.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또 싫어요 막 누르겠는데 누르라면 누르고 당신들한테 지금 듣는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디스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들 자금 좀더잘 운용하고 수익 좀더 챙기라고 하는 사람이지 수익 나지 말고 깨지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똑똑하게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 생각하면 틀린 이유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쓸데없이 손가락 밑으로 꼽지 말고 손가락 확 부숴뿌기 전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셀트리온 뭐 사장입니까? 제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아닙니다. 좀더 쳐줘야 돼요.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밑으로 안 처지고 붕 뜨고 50만까지 뜨고 밑으로 눌려주면 그때도 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올라간 건안 따라갈게요. 왜? 부담되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주고도 산다니까요. 왜?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50만까지 갔다가 눌려주면 이게 커브 틀고 올라올 거거든. 그러면 지지가 많아요, 지지. 여기 다 지지예요, 지금. 잘안 밀린 이유가. 45만 진짜 뚫기 힘들었는데, 두달 동안 옆으로 횡보했는데, 뚫어붙어. 완전 사투리 장렬하네. 뚫어붙어요. 예?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위로. 얘가 위로 가겠다고 지금 시그널 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찝찝한 거좀 있긴 하지만. 분식회계 좀 찝찝하지만, 가겠다는데. 그죠? 자, 채팅 좀 읽어볼게요. 작년 10만 때부터 매월 모았다. 다시 사고 싶, 다시 사야 되나? 내년에 100만 간다고요? 아이고. 아, 그렇게 내년 100만 원갈 수도 있겠죠.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100만 원못 갈걸요. 왜? 기간이란 게 있어, 기간. 아까 제가 몇달 안에 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 만에 올랐는가 하면, 제대로 올란 게 여기가 몇 월입니까? 6월 아닙니까? 6월에서 얼마 만에 올랐어요? 1년도 안 되게 해가 올랐어요. 6개월에다가 한 8개월 정도 만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8개월 동안 받아야 돼,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가, 3월이니까 3, 4, 5, 6, 7, 8, 9, 10. 아까 8개월이라 그랬습니까? 맞죠? 10월달까지 적당히 조정받고, 올해는 거의 조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100만 원 간다고요? 못 간다에 제 손모가지 하나 걸고 싶네, 진짜. 왜 그런 줄 알아요? 적당히 조정받았잖아요? 여기서 상승을 30만 원 했어요. 10만 원 대충 보자. 그냥 10만 원. 10만 원에서 40만 원 갔잖아요. 39만 원이니까. 30만 원 올랐죠? 그러면 여기 박스권을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상승을 한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아니, 30만 원이니까 70만 원이에요. 목표치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이만큼 오른 폭 봐도 그게 힘든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30만 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30만 원더 올라가도 70만 원인데, 100만 원 간다고요? 못 간다. 일단, 진짜 손모가지 걸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예측이니까, 제 예측 아닙니까? 제 예측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막 이렇게, 갔다가 눌려주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상승, 목표치 잡는데 유용한 거예요. 이게 더 맞아요. 그럼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얼마입니까? 55만 원밖에 더 됩니까? 내년에 무슨 100만 원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아십니까? 그러면, 그건 제 예측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측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게 문제지. 제 예측이 잘안 틀려요. 80% 이상이에요. 제 예측이 맞는 게. 조금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80에서 85% 이상 맞아요. 그러면, 100만 원 가는 거 좋다. 그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밑에 사서, 아니, 그럼 여기서만 던졌다 칩시다. 30만 원. 예? 왜? 여기는 뭐, 들고 있을만 했다 칩시다. 쌍봉 치는 것까지는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깨지면 진짜 밑으로 밀리잖아요. 닥터기 25만 원 온다고도 다 맞췄어요, 여기서. 깨지면 25만 원 온다. 30만 원 벌수 있다. 이야기 다 했어요. 궁금한 방송 찾아가 보십시오. 2월달 초반에 그런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해요. 왜? 목표치 딱 나오거든. 23만 원이 나와요. 정확하게 23만 찍었어요, 거의. 그리고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25만 원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야. 여기 깨지면 25만 원 온다도 맞췄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서는 반등한다고도 맞췄어요. 한번 가가 방송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60에서 40, 15만 원 빠졌으니까 5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35만 원 온다. 35만 원 찍고 딱 40만 원 가네. 정확했어요. 막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래서 제가 감히 주식, 업종 분석 및 시황, 분석 퍼펙트라고 제가 감히 적는 겁니다. 퍼펙트란 100% 맞아야 되는데 한 80%, 90% 맞으면 그래도 좀 많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먹고, 여기 위에 다 먹는다 이야기 안 해요. 30만 노려본다 했어. 30만 팔아먹고, 그 위에는 아유, 부담스럽네. 아까 고민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탄 거 보고 확인했으면 여기가 20일 깨지면 던지겠다 각오하고 들어가고 뭐 적당히 먹고 여기 또 20일 깨지면 또 던지고 그렇게만 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안 하고 여기 사자 그랬어. 여기서 들어가 적당히 하다가 또 깨지는 이런 시점에서 또 던져내고 지금 관망 내지는 25만 정도 오면 들어갔다가 적당히 올라가면 28만 사고 팔고 하면 좋은데 왜 그냥 100만까지 들고 있습니까? 36만에서. 그리고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년에 100만 안 가면 어떡하는데? 지인이 100만 간다 그랬는데. 그쵸? 25만 깨지면 어떡하는데? 그럼 상상 안 해봤습니까? 야, 겁나요. 25만 깨지면 끝장 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추세선 241에 겨우 받쳐놓고 박스 그리고 있는데 이평선 전부 위에 있어요. 반등 시도에도 밀리고 반등 시도에도 밀릴 거예요. 아마 대박 나른다 그런 거잘 없을 거야. 아마 당장은 이것처럼 삼성 바이오처럼 잘안될 거야. 왜? 이거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힘이거든. 삼성의 힘이에요. 세트리에는 그 정도 힘 없어. 안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돌려내면 다행이고요. 밑으로 처지면 작살나요. 근데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지우. 지우야. 화이팅! 화이팅! 일어나라!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거든. 화이팅! 아, 지우, 아까 들어왔었네. 야, 오늘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아, 2시간 12분 가고 있어요. 자, 채팅 좀 읽고 있습니다. 자, 채팅 읽고 있고요. 6월 안에 50 가까이 간다고요? 50 갔습니까? 50 가려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제가 딱 이야기해 드릴게. 제가 추세를 좀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해외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선물 뭐 하는 족족 깨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률 제법 높아요. 그래도 박살 나는 게 해외 선물인데, 50만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를 안 깨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거 프린트 스크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공부를 먼저 해야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대답을 못할 겁니다. 야, 친구야. 니50 간다는데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50 가기 힘들겠던데? 왜? 간다, 임마. 믿어라. 난못 믿겠다. 왜? 아니, 내가,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추세를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50만을 가도 가는데. 왜? 여기 25만원이잖아요. 여기만 일단 대충 볼게요. 37만원이잖아요. 1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박스권을 기준으로 12만 더하면 50만 원. 야, 50만 비슷하게 떨어지네. 야, 끝내준다 진짜. 이거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37만 원 아닙니까? 37. 여기가 25 아닙니까? 25. 폭이 얼마입니까? 10이잖아. 그러면 37에서 플러스 12 해보세요. 50이네. 똑 떨어지네. 야,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7번. 떨어지면 7번. 야, 이거 진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50이 가도 간다고요. 이걸 안 깨고 이 추세대로 가도 좀 늘려주고 이러면 홀딩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홀딩하겠다는데 추세 안 깨졌네. 홀딩할란다. 왜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닥터K 입장에서는 여기 고점에서 좀 끊어먹고요. 이렇게 눌림목 좀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했으면 더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몰라 추세 안 깨졌으니까 나 들고 갈래. 예, 그거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개인 성향이니까 그거는 인정될 만합니다.
그 대신 여기 깨면 던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안 돼요. 50만 갈럼 이렇게 해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팅 좀 볼게요. 240일이 깨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봐야 아는 거고. 방송 잘 나오고 있죠? 체크, 체크, 체크. 자, 채팅 계속 볼게요. 240일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안 깨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깨기 시작은 뭐로 바뀐다? 이거 모가지 따이는 자리라 그랬어요. 이거 추세 깨지면 넥라인 모가지가 따여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추세. 밑으로 올라가 봤자 튕긴다고요. 이렇게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하면 올라가면 자꾸 저항받아요. 이평선 저항.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해봤으면 알잖아. 이평선이 그냥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낸 선이 아니라 지지 저항이라고요. 그건 잘 모르시죠? 지지한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 알면 아는 대로 행동에 옮기세요. 저항받고 있는데 왜안 던집니까? 깨지면 던져야지. 지지선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야 된다고요. 왜? 올라가면 튕기는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아는 것만이라도 잘 지키십시오. 제발. 플리즈. 돌파했으니까 산다고요. 이평선 돌파했으니까. 왜? 지지받을 거니까. 여기서도 샀어. 5일 동안 홀딩했어. 5일 동안 감히. 야, 그러고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찔끔찔끔 빨리 시도하다가 2,000원도 안, 손에 안 보고 던졌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휴가 기간이었어, 여기. 그죠? 그래서 적당히 또 요날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채팅방 회원 중에. 우리 10%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자, 채팅 계속 읽어볼게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올라서면 팔라고는 말하지. 왜 100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팔아라 하겠습니까? 팔면 적폐인데. 아유, 참. 그래요. 알람이 왜 그래 안 뜨는 거 몰라요. 뭐 좋아요하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아, 이상해요.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밖에 알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한을 해놨는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알람이. 짜증납니다. 알람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제가 슈퍼스타도 아니고, 알람 떠야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거 알고, 아니, 진짜 팬들은 방송 시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딱딱 맞춰서 들어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방송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주말이니까 잠깐 바람 쉬시고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울컥울컥 많이 했는데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옛날 생각납니다. 제 손목이 반병신이 됐어요. 무거운 거 들다가, 평생 무거운 거 한번 안 들어보다가, 마트 가니까 열나게 무거운 술, 쌀, 배추, 돈 쥐꼬리만큼 주고 날라라요. 날라래. 최저 시급 주고. 저 그래도 대학교 나왔는데요. 최저 시급밖에 안 줍디다. 관리직 출신이고 경영학과 출신인데, 밖에 나가면 50다 돼가면 안 써줘요, 여러분들. 손 병신됐어요. 아직도 아파요. 조금만 무리하면. 어저께 A4G 한 박스 들었다고 그런가? 손목이 얼얼해요. 턴을 중후군 왔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손이 아파 못했어요. 손이 찌릿찌릿찌릿합니다. 주부들은 잘 아실 겁니다. 꾀병이 아니라 손이 아파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 후유증 지금도 있어요. 그게 잘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고 주식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몇 프로 가는 것만 주식 아닙니다. 이런 거 욕심 내지 마세요. 빠질 때몇 프로 빠진지 아세요? 30% 빠졌어요. 30%, 20%, 10%, 60% 빠지고 다시 한가 맞은 겁니다. 이런 거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12%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한가 두드려 맞았어요. 30% 빠졌어요. 30% 빠지고 20% 빠지고 10% 빠졌어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적금이나 은행 넣어두면 몇 프로 줍니까? 1년에. 말해줘봐야 뭐 4, 5%밖에 더 줍니까? 더 주는 데 있는가? 뭐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주식으로 하루 만에 5% 버니까 양해 찹니까, 여러분들? 아, 상한가는 안 맞아야지. 그런 생각 했다, 안 했다?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자마자 그 다음날 5% 올랐어요, 삼성화재. 1년치 이자보다 더 많이 벌었어. 삼성화재 하나로만 했다 하더라도. 왜 욕심내냐고요. 예? 양해 별로 안 찼을걸? 왜 이런 게 눈이 돌아가지고. 우와, 12%만 눈에 돌아가지고. 예? 녹십자 아까 보여드리자. 어디 갔노? 그죠? 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눈에 돌아가지고, 와, 20% 이런 거 먹어야죠. 먹은 거 같잖아요. 그러 하는 순간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적당하니, 5%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네요. 1% 먹고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2% 또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야, 사서 팔아먹고 또 사니까 또 올라가네요.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1, 2% 양이 안 찬다 딱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 마음가짐을 다시 하시고 주식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40% 먹었다. 그래요. 너무 셀트리온 하나만 집착하면 안 돼요. 제가 랩을 했어요. 삼성전자 사자고 뭐라고 랩을 했는가 하면, 예,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걸 보니 바닥 찍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채팅방 그리고 방송에서 삼전 좀 사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네. 셀만 주식이냐 삼전도 주식이다 요막 이렇게 제가 장난 비슷하게 프리스타일 랩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전 타이밍, 이번 타이밍 말고 여기 인근에서 삼성전자 사자면 안 살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 사야 되는데 사실. 왜냐하면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망해봤자 얼마 망하겠어요. 예를 들어 망한다 치더라도 이 주가가 망할 수도 없고. 왜? 그거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볼륨이 작은 조선주 망해간다, 뭐 해운주 망해간다 해도 공적 자금 투입하네 마네 하고 뭐 투입도 진짜 하지 않습니까? 살리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죽으면 가만 내버려 둘것 같아요? 살려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 적당하게 사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꼭다리에서 꼭 사니까 문제라고요. 280만 원, 270만 원 사가지고 돈 10만 원 올라간다고 좋다 했다가 박살나는데 안 팔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당한데 사면 문제 없다. 마무리 하려다 또 이야기 길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내니 눈 딱이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치고 쓰라린 마음 하소연할 데 없을 때 닥터K가 좀 위로도 돼 드리겠습니다. 같이 깨져본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마음인지 잘 아니까 쓰담쓰담도 하고요. 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또 노래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닥터K 노래 부른 거뭐 나중에 채널에 들어가 보면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지겨우면 그렇게 못 들어줄 만한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연습이 많이 안된 곡들은 조금 그만한 것도 있는데, 본업이 지금 딴 거라서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들을 만한 것도 있고 그만한 것도 있는데 머리 잠깐 식히기에는 별 무리 없다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패밀리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얄팍하게 생각하는 거 없으니까 한분한분 이름도 익혀나가고 방송에 자주 뵈면 댓글도 남기시고 방송 봤으면 밑에 댓글도 좀 남기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채팅방에도 초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채팅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칠게요. 집착했던 시간이 아깝다. 떨어지면서 공부했다. 삼성전자 제가 방송에서 뭐 타이밍 나왔다 나왔다 할 때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였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도움됩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